안녕하세요. 오늘은 X밴드 레이더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저희 X밴드 레이더에는 마그네트론이 있어요. 보통 마그네트론은 4,000시간마다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것도 신품으로요. 하지만 그 마그네트론이 비싸기 때문에 보통 회사들마다 다르긴 다르지만 뭐 6,000시간, 8,000시간마다 교체를 하고 있어요. 이 마그네트론을 자주자주 교체하지 않으면 이 탐지 거리가 자꾸자꾸 줄어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메이커 엔지니어 방산해 가지고 지금 마그네트론 교체하려고 합니다. 마그네트론 교체하기 전에 지금 컨디션이 어떤지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X밴드 레이더는 마그네트론이 있지만 S밴드 레이더는 마그네트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마그네트론 교체하고 지금은 이제 마그네트론 교체하고 이제 보정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세팅하는 게 단순해요. 그냥 솔직히 말해서 메이커 엔지니어들도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냥 마그네트론만 갈고 그 설정 안 해도 된다고. 하지만 이제 메이커가 왔으니까 한번더 보는 거거든요. 이게 꼭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저희 그 시력 맞추잖아요, 시력. 안경 맞출 때 이제 렌즈 착용하고 계속 이게 좋은지 안 좋은지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 확인을 하면서 조금씩 이제 보정을 하는 거죠. 도수를 살짝 올리든 뭘 살짝 내리든 난시가 있으면 좀 난시에 더 특화되게 하게끔 이런 거를 보면서 세팅치를 조금씩 바꾸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방이 분해능이라든지 그 물체가 이렇게 잘 식별이 될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세팅을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최대한 잘 보이게끔 해주는 게 지금 하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마그네트론을 갈고 어떻게 세팅을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그네트론을 갈고 나서는 저기 반경이 조금 더 넓어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8,000시간,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8,000시간까지 쓰더라고요. 8,000시간 정도 쓸 거고. 그리고 마그네트론 갈고 나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꼭 마그네트론을 갈기 전에 레이더를 꺼야 되고, 레이더 뒤쪽에 판넬에서 NFB를 꺼야 되고, 그리고 레이더 올라가서 세이프티 파워를 끈 상태에서 카바를 열어서 마그네트론을 치외해야 됩니다. 그리고 혹시나 습한 지역이나 비가 올 경우에는 피해야 되고, 만약 어쩔 수 없이 교체를 해야 된다, 그러면 저희처럼 천막을 친 다음에 최대한 비가 맞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다 교체를 하고 역순으로 세이프티 그 레이더에 있는 세이프티 파워를 켜고 그 판넬 쪽에 NFB를 올리고 그리고 레이더를 킵니다. 레이더를 켜고 나서 워밍업을 충분히 해줘야 돼요. 보통 메이커 권고 사항은 20분이에요. 최소 20분은 웜업을 하고 이제 레이더를 켜야 돼요. 너무 빨리 그 레이더를 켜면 마그네트론이 웜업이 안된 상태에서 빨리 켜면 이게 수명 단축이 심각하다 하더라고요. 이렇게 주의사항이고, 제가 봤을 때는 솔직히 저는 이제 이거 마그네트론 급할 때 제가 교체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교체하고 정 불안하다 그러면 세팅치는 거의 건들지 않고, 그리고 만약에 마그네트론을 갈고 이제 방위 분해능이나 거리 분해능이 그 조금 이상하다 싶으면 이제 수정치를 조금 세팅치를 바꿔가지고 그렇게 할 거예요. 오늘 이렇게 마그네트론 교체 후 이제 세팅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항상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 안전운항하십시오. 감사합니다.